국내 최초 프리미엄 남성 활력제 막스그라. 이재명이 당대표 출마 선언할 때 이재명 파괴한다고 옆에 서 있는 분들 봐라. 김민석, 강선우, 한준호 요즘에 적폐 세력들이 세트로 밀고 있지. 이재명 파괴한다고 옆에 서 있잖아. 전현희, 김지훈가? 여기 이현주 없잖아. 이현주는 이재명 파리해서 수석 최고 되고 싶지 않아? 이재명한테 무슨 도움이 될 수 있을까? 그것만 생각하면서 외연 확장 이런 거 노리면서 경상도, 강원도 요쪽 표 동진 정책 하고 문재인 정권에 실망하고 페미에 학을 띠는 20대, 30대 청년들 어떻게든 표 끌어올려고 옹호하는 발언들 계속하고 있고, 어떻게든 이재명 지킴이 쇼 하는 민영배 같은들, 이재명 재판 입도하느라고 골치 아픈데 머릿속이 복잡한데 여기 앞에서 투샷 사진 좀 찍어보려고, 내가 이재명 지킴이 한다 하려고, 얘가 여기서 서 있는다고 이재명이 재판에서 이기고 승소 판결이 나오고 이러니 민영배는 교활한 인간이야. 저 눈깔 형제 중 하나지. 이런 거 하는 들이라고 여기 서 있는들. 이현주는 이재명 팔이 노골적으로 해서 최고위원 되려고 안 해요. 그러면 이현주를 찍어야지 당연히. 어디에 뇌를 의탁하니? 스스로 판단을 해봐. 이재명 팔이 하려는 것들만 저게 다 모여있다. 정봉주는 어디서 뭐 하는지 관심 없고, 이현주는 이재명 당대표 출마 선언할 때 피켓 시위에 참석하고 있었대요. 이재명 파리 안 하는 후보가 이현주 김병준에 그래도 덜 판다. 이현주는 이재명의 민주당이 결국 대한민국의 주류가 될 것이다. 영남 EK, PK 접수가 관건이다. 맞아. 이찍 지역들 있지. 대구, 경북, 부산, 경남 얘들 쓰레기들이다. 이찍이다. 토착 외구다. 그냥 편가르기만 하고 진영 대리만 한다고 해서 표가 늘어나는 게 아니라고 내가 수십 번을 얘기했지. 이현주는 아는 거야. 이재명 대권을 만들기 위해서는 확장성을 계속 노려야 할 때라는 걸 알고 있는 거야. 이현주도. 이거는 머리가 좋고 나쁘고 떠나서 진심으로 이재명 지킴이를 하려고 하고 이재명 정권 만들려는 생각이면 확장성밖에는 안 떠오르거든. 영남 DK, PK 접수가 제일 중요한 포인트. 내 역할이 있다. 전통적인 민주당 지지층은 아니지만 반윤석열 민주보수들이 있다고 이현주가 알아요. 민주당의 동진정책 강원도 DK, PK, 부산, 경남, 대구, 경북 요쪽 이현주가 부산 출신이기도 하고 국내힘 소속으로 의원 활동도 해봤기 때문에 국내힘의 실체 보수 지지자들의 분위기 이런 걸 안다고요. 적진에서 있던 사람이 후방에서 온 거면 이 사람을 목을 치는 게 아니고 잘 활용을 해야지. 우리 확장성을 위해서 내부 정보들도 우리가 같이 공유를 하고 어떻게 공략을 해야 되나, 적을 함께 가야지. 조국, 추미애, 김민석, 정봉주 다들 한패야. 이현주만 그쪽 동에 안 묻었다고. 한동훈을 우습게 까는 사람이야. 한동훈하고 나이도 동갑인가? 거의 비슷한 나이대고 한동훈을 갖고 노는 사람이야. 국내힘 내부 분열의 적임자가 이현주야. 국힘 분열시킬 수 있어. 왜냐면은 지금 윤석열 한동훈을 저주하는 보수 지지자들 되게 많거든. 그분들의 심리를 알아. 그러니까 이현주 의원이 보수 확장표를 무진장하게 끌어올 수 있는 적임자야. 보수 분열시키고 서로 싸우게 만들 수 있는 캐릭터라고. 이현주는 보수 지지자들도 좋아하는 사람들이 꽤 있어. 연설로 되는 거 아니야. 윤석열 한동훈 싫어하는 전통적인 국힘 지지자들을 어떻게든 분열을 일으켜서 내부 이간질을 갈라치기를 하게 해서 이재명 찍게끔 만들 수 있는 대한 전략이 있는 사람이라고 이현주는. 그리고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내 채널 애청자들 왜 내 채널을 좋아해? 문재인과 친문 수박들의 실체를 낱낱이 파헤치고 까발려주고 문재인을 저주해서 내 채널 좋아하는 거 아니야. 기본적으로는 문재인 저주가 기본 베이스로 깔린 채널 아니야 내 채널 애청자들은. 그러면 8명의 이번 최고위원 후보들 중에 문재인과 친문 수박들 제일 저주하는 후보가 누구야? 김민석은 문재인과 한패고 김건희랑 한패고 촛불행동과 한패고 김민웅 조국과 한패고 추미애랑 한패야. 기똥찬 인간이고 문재인 저주 한다면서 김민석을 찍겠다고? 이현주가 문재인과 친문 수박 킬러 아니냐. 문재인 계속 깠잖아. 지나고 나서 이현주가 문재인 까는 거 들어보면 이게 언년이고 정신 나간 년이고 변절한 년이고 욕할 게 아니고 야 예전부터 벌써 깨어나 있었구나. 문재인 친문 수박 실체를 예전부터 알고 있었구나. 맞는 얘기만 한다. 문재인 정부 작심 비판에서 2019년에 아무것도 안 하는 게 나라를 위하는 길이다. 맞지? 문재인 아무것도 안 하는 게 오히려 나라 위해서 도움이 될 뻔했어요. 문재인 경제에 대해서는 바보에 가깝다. 이현주가 문재인 제대로 알고 있었네. 민주주의 사망, 법치 파괴, 민주주의 사망했어. 문재인 정권 5년간, 문재인 정권 7년째지. 국민은 분노한다. 문재인 독재, 숨지 말고 국민 앞에 답하라. 우리가 문재인 대깨문에서 아직 봉합이 안 됐을 시절에는 이현주를 저주했지. 근데 맞는 얘기만 했었어요. 너무 빨리 깨어났어. 너무 신속히 봉합 수술을 완료해버리는 바람에 욕을 먹게 된 거였지. 문재인이 최순실보다 못하다. 맞아. 최순실보다 더 악마지. 최순실은 돈 헤쳐먹겠다는 여자고 문재인은 적폐 기득권에 들어온 밀정짓을 수십 년째 하면서 최순실보다 더 악마지. 당연히 문재인이 제대로 알고 있었네. 이재명이 이현주한테 직접 복당 요청했잖아. 근데 민주당 친문 수박들은 깨깨거리고 반발했었지. 지네들 조지러 들어오는 게 보이니까. 이현주 2019년에 문재인 대통령은 마이너스의 손이다. 맞는 얘기네. 문재인 나라 해체 위해 대통령이 된 건가?
2019년. 맞는 말이 아니야? 나라가 해체됐어. 지금 완전 갈기갈기 분열됐어. 사회 갈등, 성별 갈등, 연령별, 세대 간 갈등, 지역 갈등, 끝도 없는 분열 대립으로 헬조선을 만든 게 문재인이지. 나라를 해체시켰어. 직고방 윤석열 정권까지 만들었어요. 조금만 도와줬으면 이재명이 되는 판이었는데. 이현주, 주류가 된 좌파. 위선과 거짓에 더욱 분노스럽다. 2020년에. 좌파, 친문 운동권 세력들 직격한 거야. 위선과 거짓. 맞는 얘기야. 좌파들 내로남불 실상 보면 구역질 날려고 한다. 문재인 정부 맹비난. 혈세에 빨대 꽂아 나눠먹는 이익 집단이다. 이현주, 촛불 정신 스스로 짓밟았다. 문재인이. 친문 수박들이 더 나쁜 도둑이야. 죄질로 보자면 박근혜보다 더 나쁜들이 친문 수박들이야. 시민들 사기치고 헤쳐먹은 사건이었어. 문재인 임기 5년은. 문재인 저격수 이현주의 직접 민주당 복당 권유. 조선일보에서 요런 워딩을 왜 굳이 붙여넣겠어. 이재명이 문재인 저격수인 이현주 복당 권유했다고. 신문 세력들이여, 이현주 까라, 이재명 까라, 이런 메시지 전달해주는 거 아니야. 시그널 아니야, 시그널. 이현주는 문재인 저격수였다. 신문 문파 신천지들이여, 일어서라, 어서 이현주와 이재명을 까라. 그런데 이현주는 국회의원으로서 러메이커라고 하지. 입법활동이란 게 국회의원의 가장 기본적인 임무야. 해야 될 일 당연히. 근데 입법활동 경기도 내 의원 중에 1등을 했었던 사람이야. 대표 발의. 혼자서 자기가 대표로 발의한 게 55개, 처리 법안 11개고 그 외에도 되게 많어. 약자 지키는 법안 발의하고, 강자들, 기득권들, 재벌들 다구리치는 법안 발의하고. 진짜 일 잘했어, 이현주.